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19 더욱 조심하시고, 네, 마스크는 꼭 쓰시고, 네, 집에 들어가시면 손은 30초 이상 꼭 씻기 바라면서,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가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오랜만에 이게 또 좀 그럼요. 버벅거리고 그러네요. 일주일마다 예. 할 때 틀리죠? 예예. 예.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누님. 네. 이게 무대가 넓으니까 보기도 너무 좋아요. 좋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가고요. 예예. 예. 올라가서 막 춤도 추고 싶고 이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전원주 한강이 전한 사랑의 효도가요. 네. 네. 3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옆에 아우. 보니까 아주 네. 멋진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누님 멋지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옆이 다 환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대한민국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대표곡 여러분 잘 아시죠? 마포정점, 삼천포 아가씨 등등 많은 히트곡을 만든 은방울 자매를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멋지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저희들과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스트레스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방울 자매 오승남, 피미영입니다. 네, 피미영 씨도 한 말씀 하시죠 뭐. 네, 여러분 답답한 마음 저희와 함께 즐겨보세요. 네, 오늘은 이제 봄이서 그런지 진달래 옆에 너무 화려한 아가씨 두 분이 앉았으니까 네. 한강 동생이 좀 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뵈요. 네, 진짜.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활동을. 네, 저희들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스케줄이 모두 취소됐었거든요. 예. 저희들도 3개월 지금 한 20일? 20일 됐나? 그렇죠. 지금 시작한 지가. 그동안에 이제 처음으로다가 이 방송을 시작. 예. 맞습니다. 노래가 정말 우리가 즐겁고 병원에 가면 그래요. 여러분 저 속상할 때 노래 많이 들으시고 즐기십시오.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는데 그동안 노래를 못 듣다가 오늘 정말 은방울 자매님을 뵈니까 가슴이 따뜻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두 분이 나오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원준 누님이 이제 같이 또 새롭게 출발을 하니까 네. 또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뭐니 뭐니 해도 시청자분들은 또 음방을 전에 나오셨으니까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럼요.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아유. 그 삼천포 아가씨라는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네. 어우, 네. 너무나 아름다운 두 분이 누님, 나가십니다. 삼천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부산 있는데 진주. 아 부산 좀 예. 지나서 뭐 옛날에 네. 3000%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첫 곡을 네 은방울 자매 3000% 아가씨를 첫 곡으로 듣고 또 얘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아가씨, 네. 역시 노장은 죽지 않았다. 오늘 또 느낍니다. 아우, 음성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귀엽게 노래를 부르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두 인형이 노래 부르는 것 같잖아요. 아우, 너무 좋아요. 예. 아유, 근데 여전히 뭐 건강하시고. 많이 늙었죠 이제. 아니에요. 내 앞에서 늙었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선배님은 워낙 젊으시니까. 예. 이게 연예인들이 빨리 안 늙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여기 전원주 누님 같은 게 뭐 호탕하게 웃어서 안 늙고. 예. 네? 그리고 오승남 누님은 또 그 노래를 불러서 안 늙고. 예. 아무래도 예. 연예인들이 예. 일반 사람들보다는 예. 예. 조금 생활 자체가 즐겁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예. 늙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을 못 하셔갖고. 네네. 예. 뭐 다 지금 이제 힘들게 연예인들이 제일 요즘 힘들죠. 네. 다 힘드시지만 우리는 즐겁게 무대에 설 때가 좋은데 네. 이게 잘 받쳐주지 않으니까 괴로운데요. 정말 노래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건강의 활력소, 우리 젊음의 활력소입니다. 여러분 은방울자매의 노래 많이 들으시고 그동안 힘드신 시간 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어제 뉴스에 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응? 활동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뭐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네. 불행한 일이죠. 사실 예. 뭐 저희들보다도 또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네. 저는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연예인들은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예. 연예인들 취소되고 모든 분들이 지금 힘이 많이 드실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가면서 네. 서로 손잡고 가는 우리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 누님은 그래도 아침마당이란 프로는 종종 나오시더만. 아침마당에 나가는 건 좋은데요. 내가 웃는 게 유명하니까 이렇게 써들고 있어요. 웃지 마세요. 그리고 써들고 있습니다. 남은 괴로운데 그렇지. 저 여자는 웃고 네, 있다. 예, 예. 요즘은 정말 웃음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을 또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전 또 웃겠습니다. 저도 닮아갑니다. 네. 네 예.
예, 네. 그래요. 이 마포종점, 이 마포종점이 네. 발표한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67년도에 예. 발표됐죠. 예. 네, 이 가사 말 속에 보면 지금도 거기 공항이야, 공항. 응? 예, 예. 활주로가 예. 있었잖아, 예, 옛날에. 예, 발전소. 예, 여의도. 마포종점이 은방울 자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마포종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노래 덕분에. 예, 예. 뭐 발전소가 나오고. 네. 그렇죠. 네. 네. 반기푼. 궁금하니까 이 마포종점 한번 듣고 또 얘기 나누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 마포종점은 정말 명곡이에요. 항상 들어도 즐거워요. 네. 너무 귀엽게 부르시는 것 같아. 미안한 예. 얘기지만. 네. 이 마포종점 듣고 있으면요. 참 네. 눈에 선해요, 마포가.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유명한 마포종점이었습니다. 어우, 옛날 생각나네요. 예. 아유, 뭐 오늘 특별히 의상이 요즘 봄이라서 진달래 꽃 색깔이 참 잘 어울립니다. 정말 네.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좋은 옷 입어주시고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노래 올 때는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너무 귀여우세요.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목소리는 꾀꼬리 같고. 아, 똑같아요. 네. 어쩌면 이렇게 변하시질 않을까. 정말 시청자분들도 놀라셨을 겁니다. 인사 좀 드리라고 그러시죠, 시청자분들.
인사하세요. 예. 네, 저희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예, 괜찮아. 나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좀 푸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과 정말 이렇게 서로 만나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손잡고 위로하는 이런 마포 종점을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노래가 좋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제 방청석을 좌석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가 방청석에 꽉 찰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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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 모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또 뭐 생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거리두기로 예. 바뀌었지만 네. 요즘 또 이태원 클럽 때문에 또 다시 확산세가 그러니까요. 증가되고 예. 있으니까 네. 또 서로가 젊은이들이, 거리두기를 해야죠. 젊은이들이 자기 신분을 노출이 꺼리게 해서 이게 빨리빨리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나 하나쯤이야라는 예. 생각들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 말씀을 주셨듯이 나 하나쯤이야 네. 나 하나쯤이야인데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심해 갖고요. 우리 많이 손잡고 빨리 건강한 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뭐 30초 이상 씻다 보니까 감기, 뭐 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네?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네. 예, 그런 잡균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좋은 점도 발표. 있네요. 예, 예. 네. 그 습관이 되면 참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병원 의사분들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제 벌써 노래를 뭐 삼천포 아가씨도 들었고 마포정 좀 들었는데 또 신곡을 하나 발표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저희들이 네. 작년에 네네. 작년에 청춘극장이라는 예.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또 어르신들하고 함께 즐겨 부를 수 있는 네네. 노래를 만들고자 해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또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주 마음을 쓰셨습니다. 네. 예. 나이가 먹으면 청춘이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 청춘을 가지고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예, 예. 정말 뭐 젊은이 못지않게 네. 왕성하게 정말 힘이 남아 돌아가는데 사회적으로 네. 연 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원주 누님께서도 허리우드 극장에서 네, 예. 또 이 한 달 한 번씩 공연을 멋지게 또 네.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예, 예. 오늘 청춘 극장을 들으면서 다시 저도 청춘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곡이잖아요. 네? 네. 우리 나가셔서 네, 준비하시고 네. 우리 나가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올해 어떻으면 좋겠다는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제가 음악 드릴게요. 네. 시청자 말씀. 예. 아,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저희들 노래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들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참으시고 또 생활 거리두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조심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마지막 노래 신곡 청춘극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춘 늙기 전에 잡아낼 것을 허송 세월 온다가다 다 보내놓고 때 늦어 후회 안 들어야 할까 주름진 청춘들아 모두 모여라 청춘 극장 무대에서 노래하며 즐겨보세 못다운 내 청춘이 어제 왔던가 꿈 같은 내 젊음이 언제 갔던가 생각하니 오와 청춘 늙기 전에 잡아낼 것을 허송 세월 온다가다 다 보내놓고 때 늦어 후회 한들 어이할 손가 멋쟁이 청춘들아 모두 모여라 무대에서 노래하며 즐겨보세 박수치면 노후라